안녕하십니까. 남석입니다. 이번 시간 1811번째 강의로 천을과 귀인 합작, 최고 귀신 천을 귀인 두 번째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내용, 제가 지은 책 제목 하단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거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은 천을 귀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명리학에서 최고 귀신이라면 우리가 천을 귀인을 손꼽을 수밖에 없다 하는 이유를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천을 귀인이 가지고 있는 높은 품격과 그 다음째 신분 상승의 의미를 지녔기 때문에 천을 귀인이라는 어떤 그러한 그 작용성에는 굉장히 한 사람을 아주 높은 신분으로 키워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를 지닌 아주 강한 작용성을 지녔기 때문에 천을 귀인이 최고의 귀신이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을 귀인을 좀 이해하려고 그러는데 천을 귀인의 구성 원리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것 자체가 이미 음양의 법칙에서 상당히 이게 지금 현재 이게 설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분명히 딱 잘라서 설명을 못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더 헷갈리는 어떤 문제를 지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을 귀인의 어떤 그런 설명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첫째 선천, 후천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 선천의 개념과 후천의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째 하도낙스의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앞서서 이해해야 될 문제들이 안 녹록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선천, 후천, 하도낙스 이래 버리면 아이고 복잡해 이게 이해되기 싫다. 나중에 공부하지, 나중에 이거 그냥 적당히 하지. 이렇게 넘어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크게 어려운 점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원리가 하도낙스의 원리입니다. 하도낙스의 원리인데 이 하도낙스의 원리, 복잡한 원리를 다 이해할 것은 아니고 중앙에 오토를 둔다 하는 의미입니다. 중앙의 오토가 어떻게 작용하느냐의 의미만 명확하게 이해를, 원리를 이해하시면은 하도낙스가 가지고 있는 천을 귀인의 구성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앙 오토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도낙스 주변에 9개의 천간 오행이 포진됐다고 쭉 둘러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복잡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층간 9개의 오행이 둘러서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토가 있는 겁니다. 중앙 오토가 있는 겁니다. 이게 무토가 되든지 기토가 되든지 안 그러면은 진토가 되든지 토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층간 합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층간 합은 기운 대 기운의 결합이라고 보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무형의 기운과 무형의 기운이 저끼리 부딪힌다. 이게 개념을 돼서는 안 되고 합을 이루는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무형의 기운과 유형의 에너지가 유형의 실물과 결합한다는 개념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천간과 지지의 결합입니다. 이게 바로 이 하도낙스의 오토의 원리에서 우리가 확인할, 이해를 해야 되는 원리가 된다는 겁니다. 정말서 무형의 에너지가 실질적인 유형의 실체와 결합하는 것. 이게 바로 하도낙스의 오토의 작용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간합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중앙 오토와 먼저 결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천간 오행인데 천간 오행은 단순한 기운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천간의 오행의 기운은 어떤 형체를 지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운입니다. 그냥 오행의 기운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가 중앙 오토와 결합함으로써 물질로 변화가 됩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물질화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갑이 기토와 결합을 한다고 했을 때는 중앙 오토를 거쳤기 때문에 기토와 결합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갑기 합토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5를 거쳐 1이 가운데 5를 통했기 때문에 6과 합이 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오토가 없으면 1과 기토가 합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토를 거쳤기 때문에 육의 존재인 기토와 결합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기토가 형체를 지닐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원리 자체가 이해가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갑이 오토와 만나가지고 6번째, 6번째 기토와 정상적인 만남을 이뤘다. 이게 갑기합의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갑에서 순행을 해가지고, 갑을 병정 이렇게 순행해가지고 돌아가는 것 자체가, 이게 여섯 인에서, 지지 인에서 여섯 번째로 가면은 미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미토가 바로 양귀인이 되는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째, 역행을 해갔을 때는 축토가 역시 음귀인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갑목일 경우에 그렇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병화를 한번 예를 들으면은 병화의 경우에도 순행을 해가지고 역시 순행을 하니까 여덟 번째 유금에서 양귀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병화에서 역행을 해버리면은 여덟 번째 되는 해수에서 음귀인이 구성이 된다 하는 원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쭉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다른 그것도 마찬가지로 가는데 여기에서 빠지는 게 애들 둘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진토와 술토가 빠집니다. 진술이 빠지는데 진술 얘들 둘이는 괴강이다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 괴강이라는 것은 그 자체의 에너지 자체가 무척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기운 자체가 무토와 진토 이게 술토와 진토 두 기운은 같은 톤데도 가장 강한 토이기 때문에 모든 기운을 다 응축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얘들은 천을 기인으로서 부대묶기가 좀 안만만하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미토나 축토는 쉽게 부려먹어지는데 이거 술토나 진토는 쉽게 부려먹어지지 않는다. 지금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말 잘 안 듣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얘들 둘이를 빼고 그냥 나머지 12개 옥간 중에서 그냥 10개의 지지와 10개의 천간으로 결합을 시키는 것이 바로 이 원리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 모든 관지에서 천을 기인이 구성이 되면은 인간 운명에서 가장 긍정적이고 왜냐하면 신분 상승을 일으킬 수 있을 만큼 강력하니까 그리고 호의적인 작용을 일으키는 천을 기인이 구성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간의 기운이라는 것은 무형의 기운입니다. 천간의 기운은 무형의 기운이기 때문에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천을이다고 이야기합니다. 천을은 무형의 에너지다. 기운 그 자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지지는 현상과 실체, 땅이니까 땅은 반드시 물질입니다. 그 물질이기 때문에 현상과 실체를 지닌다. 현실적 존재로서의 귀인을 의미한다. 그래서 천을과 귀인의 합해서서 천을 귀인이 구성이 되는 것이다. 즉 말하자면은 하늘의 에너지와 땅의 귀인이 한데 묶인다. 이런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천을 귀인이 연결되고 합작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는 천간 오행이 지지의 중앙 오토와 결합을 한 다음에 이 작용이 일어나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행돼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천을 귀인의 구성 원리라는 것은 무형의 인과의 기운 자체가 실제 삶의 현실에서 나타나는 실제 작용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운명에서 나타나고 실제 현상으로서 나타난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상의 음덕이다 꼭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조상의 음덕이라는 것은 실제 따지고 보면은 내가 죽어서 다시 태어나서 내가 받는 복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조상입니다. 미리 가는 조상은 내가 미리 살았던 내 존재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 환생을 다시 한 겁니다. 그거로서 해석이 가능하다. 그게 인과의 법칙 때문에 작용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자기 자신의 지난 삶에서 착한 일을 하는 선행을 베풀었던 그러한 일에 대한 대가를 청산받는 작용이 천을 기인의 작용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신이 베푼 선행에 대해서 지난 생의 업보를 받는 겁니다. 지난 생에서 내가 악행을 저지르고 내가 거짓말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나쁜 짓을 했다 이러면은 현재 삶 속에서 나는 무지무지 힘들게 나는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질병을 받든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받든 어떤 것들을 내가 겪어야 되는 삶의 고난입니다. 그러한 것들과 내가 지난 생에서 내가 선행을 베풀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서 내가 혜택을 돌려받는 그러한 것이 천을의 작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을 기인은 우리가 성공적인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고장이 되는 그런 상당 부분 고장이 되는 어떤 작용, 선행의 작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번 생에서 올바르고 정직하고 남을 위해서 겸손하고 이러한 인생을 살라는 운명적인 요구사항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정말 이번 생에도 지난 생과 같이
착한 일을 하면서 인생을 잘 살아라 하는 요구다. 운명의 요구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무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생을 계속 거짓말하거나 이렇게 사람 속이거나 이렇게 장난치지 말고 정말 단 한순간도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고 올바른 자세로서 남을 위하는 그러한 자세로서 살아간다면 참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다음 생에서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천을 기인의 구성 법칙에서 우리가 배우는 명리학의 교훈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천을 기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